이제 뭐 언론이나 뭐 뉴스나 뭐 미디어 개체나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기부의 손길들이 다 끊겼어. 내 생각은 그래. 그래도 좀 더 어렵지만 끊기면 어떻게 돼? 따뜻한 손길이 덜 닿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계약을 하잖아. 이 목돈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빼놨어. 10만 원씩 20만 원씩 빼놨어. 그러니까 손님들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덜잖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봐주시는 분도 하는 거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 분도 같이 하는 거고 같이 기부하는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당연히 같이 하는 거고 저희하고 계약하신 분들 당연히 같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에. 뭐? 마스크를 껴야 되나? 안 껴야 되나? 차 안에서는 괜찮아요. 너무 가려야 잘생겨지지. 솔직히. 야이씨! 컷! 사장님! 오늘 예쁘게 입고 어디 가세요? 아니 뭐 예쁘게야 아이씨. 동네 창피하다고 이런 거 영상 찍으면 안 된다고 해년마다 얘기하잖아 내가. 이거 카메라를 더 앞으로 그렇지 그 각도란 말이야. 거긴 기스 내지 말고. 여러분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어디 가냐? 기부하러 갑니다. 기부하러. 어디야? 노란 우산? 빨간 우산? 초록 우산 갑니다. 초록 우산. 어김없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부는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너무나 안 좋잖아. 우리도 계산을 해보니까 22년도 매출이 21년도 매출보다 한 30% 35% 떨어졌어. 총 매출이. 근데 기부 금액은 올라갔어.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뭐야? 많이 남겨서? 아니 정신 나가지. 매출이 떨어졌다니까. 이씨 진짜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어. 이씨. 이제 뭐 언론이나 뭐 뉴스나 뭐 미디어 개체나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기부의 손길들이 다 끊겼어. 내 생각은 그래. 그래도 좀 더 어렵지만 끊기면 어떻게 돼? 따뜻한 손길이 덜 닿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계약을 하잖아. 이 목돈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빼놨어. 10만 원씩 20만 원씩 빼놨어. 그러니까 손님들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덜잖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봐주시는 분도 하는 거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 분도 같이 하는 거고 같이 기부하는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당연히 같이 하는 거고 저희하고 계약하신 분들 당연히 같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에. 컷! 이런 게 있어. 기부하고 이 돈이 도대체 어디다 쓰여지는지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또 내 눈으로 또 저기 어디 GPD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내 엽서 보내달라 다 체크를 한단 말이야.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맞지 GPD?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할 거고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 체크를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 재단이 이제 지역마다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가까운 수원에다 했는데 쓰여진 거는 이제 이렇게 수원 쪽이나 막 경기도 이렇게 분산을 했나 봐. 뭐 우리 회사가 안산에 있으니까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산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손길이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번 기부부터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내 지역이 우선이고 식빵 모금함 알아? 본 적 없지? 네, 저금통처럼. 그렇지, 식빵.
그거 내가 초등학교 때니까 몇 년 전이냐 벌써. 한 30년 전이네.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그게 있었지 그럴 거야. 어? 식빵 그 사랑의 손길인가 뭐 하여튼 있었어. 거기 막 동전 넣고 넣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야 국민학교 아니다 초등학교다. 그런데 그 식빵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난 어렸을 때도 이런 느낌 받았어. 야 이거 보면 이 외국 애들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 거기에. 이거 해가지고 외국 애들한테 보내는 것 같더라고. 뭘 의미가 있나고. 야 우리나라에 어려운 애들도 많은데 이왕이면 내 지역 우리나라 가까운 아이들에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동전을 넣으면서도 쉬어야 우리 집이 더 가난한 것 같은데 내가 죽겠는데 이런 걸 왜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지. 그리고 이번에 저기 지진 났잖아. 어 그거 빨리 루트를 알아봐가지고 거기도 좀 보내야 돼. 봉사활동은 못 가더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요렇게 뭐 나가지만 찍지 말자니까 직원들 원성으로 억지로 찍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씨 카메라 똑바로 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노인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청소년도 있는데 왜 아이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30대 40대 분들이 가난하고 불행한 거는 본인들 책임도 뭐 100%는 아니지만 50%는 있다고 생각해. 어? 근데 아이들은 불행하고 가난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는 아이들이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 태어났는데 몸이 아프거나 어쩌나 했는데 가정이 불화가 있어가지고 혼자가 되거나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아이들한테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또 애들도 이제 키우고 있고 애들 얼마나 사랑스럽냐. 자 여기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떠들면 운전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일단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가시죠. 뭐야 촬영 중이야?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도착했는데 여기 이제 초록우산이 저쪽에 있다가 엘로 이제 옮겼어요. 1년 만에 옮겼네. 자 도착하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이게 무슨 징조야? 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디젤 트럭을. 죄송합니다. 이거 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 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사무실로 저 들어가. 아 죄송합니다. 가시죠. 컷. 깨끗했다 사무실. 옮긴 사무실이 깨끗해졌다. 여러분 오세요. 초록. 안녕하세요. 1시에 약속 잡고. 어디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오늘 보겠습니다. 네. 1년 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팀장님이세요? 네. 네. 어느 쪽을 보고? 아무데나 봐도 됩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한 번에 찾아오셔서. 갈같이 네. 오나입니다. 네. 오늘도 뭐 영상 시청 하나요? 아니 오늘 다 좋은 날인데. 한 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아니 안 봐도 돼요. 그 전에는 작년에는 안 계셨었는데 네, 이번에 저 1월 1일자 아 이번에 오신 거예요? 저번에 직원 통해서 얘기했듯이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처 이런 거 네네네 네, 그런 거 안산 친구들 예 그게 좀 그 전에는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었는데 이왕이면 저희 네. 사업장이 안산시에 있으니까 안산 쪽 어린이들한테 좀 손길이 갔으면 하는 네. 저기 뉴스나 언론이나 뭐 미디어 쪽에 보니까 경기가 지금 나라도 어수선하고 네. 경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따뜻한 손길이 많이 줄었다고 네. 엄청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막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렵겠냐 그래서 올해는 더 힘들다고 해서 걱정을 사실 하고 있어요. 저희도 21년도보다 22년도 총 매출이 한 30% 40% 줄었어요. 그럼 엄청나게 네. 줄었죠. 지금 뭐 저희도 하는 이제 업장이 매매업인데 화물차 매매업인데 엄청나게 줄었어요. 근데도 다른 분들이 손길이 덜할 것 같아서 큰맘 먹고
두 배 했으면 두 배 작년보다. 그래야 더 잘 되시고. 기부 많이 하시고 망하신 분은 없어요. 솔직히 진짜로. 그렇죠.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뭐 한 15명, 17명 정도 되고 하니까 어린이 뭐 센터라든가 이런 데 봉사활동 할 수 있으면 저희 가서 뭐 물품도 전달하고 가서 하루 뭐 애들이랑 놀아주고 그런 것도 예상하고 있어서 따로 또 알아보는데 좀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좀 미지수고 요즘에 뭐 언론이나 뭐 이런 데 많으니까 그래서 좀 그나마 규모 있는 잘 찾아요. 네, 조류부산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75주년이에요. 와. 75년 동안 후원금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근데 후원금 사고가 한 번도 없었고 국내의 아동복지는 저희가 제일 많이 사회복지사도 그렇죠. 받고 잘생기셨는데 아니야 아버지 뭐 하시노? 네네. 이따가 보내주세요. 네. 진짜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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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